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양시장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하루 약보합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일주일 내내 시장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2,500을 지켜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며 코스피 2,500을 방어해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데요. 그럼 전일장 복귀하면서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체크하고 가시죠. 코스피가 2,500선에 겨우 턱걸이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 한 달 만에 2,40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0.27% 약보합으로 낙폭을 줄여내며 종가는 2,508포인트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85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850선까지 떨어진 건 지난 5월 이후에 약 4달 만이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한 주 동안에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이날 역시도 1,253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도 979억 원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소폭이지만 62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90전 떨어진 1,336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대체로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5% 상승하면서 49만 1,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7% 상승해서 11만 7,3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나머지 8개 종목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이 1% 넘는 내림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종가 28만 7천원이었고요. LNF와 HLB, JYP엔터 그리고 SM까지 상승을 했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날 1.59% 상승하며 종가 16만 6,6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4% 내림세였습니다. 종가 95만 7천원이었고요. 알테오젠도 8%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7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업종에서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혼재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업종 같은 경우엔 두산 로보틱스 청약 마감과 맞물려서 로봇주의 상승이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가장 뚜렷한 움직임을 보였던 게 바로 로봇주였습니다.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 청약 그리고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올해 기업 공개 대여로 꼽힌 두산 로보틱스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33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이 로봇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동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죠. 이렌시스가 이날 상한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보면 SPG가 16.21%, 유진로봇과 포메탈 각각 6.5%, 4.9%, 유로메카와 유일로보틱스도 4%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3거래일을 지나면 이제 10월 4일에야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다소 한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가에선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지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10월에 국내 증시가 8월 고점을 상향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대형주 중에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이나 배당주에 초점을 가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10월 주식시장 상승을 예상하면서 매수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특히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는 구간인 만큼 시장 상승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NH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모두 내년에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대형주를 10월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했는데요. FN가이드에서 대형주 실적 전망치를 분석해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 6월 말 대비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실적 전망치는 높아졌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낮아졌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실적과 외국인 수급의 개선이 맞물리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주목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시장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